마지막으로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만난 화제의 영화는 가수이자 배우인 정지훈 씨의 입대 전 마지막 영화 비상 태양 가까이입니다. 네, 비상 태양 가까이에서 이철이 역을 맡은 유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 씨.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상 태양 가까이에서 유세영 역할 맡은 신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상 태양 가까이에서 박대서 소정 역을 맡은 김정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윤진 역을 맡은 이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상 태양 가까이에서 최민호 역할을 맡은 정동원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 신상욱 감독의 빨간 마우라를 재해석한 영화 비상 태양 가까이. 하늘에 인생을 건 전투 조종사들의 삶, 열정, 그리고 사랑을 그린다고 하는데요. 비상 태양 가까이에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F-15 전투기를 등장시켜 리얼리티를 높였다고 합니다. 특히 극중 공군 조종사로 출연하는 주연 배우들은 실제 조종사로 변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죠. 저는 거의 실험도 보였어요. 다 형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G테스트를 받거나 어렵거나 힘든 테스트가 있으면 다 저 먼저. 네가 받고 얘기해줘라. 그래서 저는 언제나 거의 실험 보고였을 뿐이었고요. 해병대 출신 배우 정석원 씨.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군대를 다녀온 만큼 이번 영화에서 어떤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저는 이제 군대를 좀 특수부대를 갔다 와서 이 역할을 맡았는데 내가 여기서 과연 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군대에서도 패스트로프도 많이 해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비주얼 쪽에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베레모 각 잡는 거라든지 그런 거 배우들 몰라요. 진짜 특수부대에 나와야 이 베레모 빨래집게 한 40개 꽂아놓고 물에다 말리고 팔 다 비비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좀 잘 아니까. 이렇게 가까워진 배우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만들어냈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멋진 항공 액션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또 다양한 사람들의 따뜻한 많은 감정들이 녹아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건 전투 비행단 대원들의 꿈과 열정을 그린 액션물 비상 태양 가까이. 2000